다음은 아프리카 TV 얘기해보고 싶은데요. 오늘 사실 시장 안 좋으니까요. 저희 시청자님들 대부분이 류현진 선수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만큼 그렇죠.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아프리카 TV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, 저희가 관심 갖고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인가요?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네. 동사가 어떻게 보면 이 게임, 모바일 게임주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동사가 일단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카톡도 6천만이라는 그런 인원을 한 곳에 모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가 그만큼 잘 선전하는 것처럼 동사도 스마트폰 게임 관련된 부분으로만 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까보면 이 스마트폰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 이런 그 스마트 방송을 할수 있는 방송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올해 초에 또 블루인드라는 그 모바일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도 실질적인 하반기에 한 10개 정도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매출을 기본적으로 기본에 아프리카 TV에서 나오는 매출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사용을 했고 또이 아프리카 TV가 뭐 프로야구나 또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메이저리그 또 월드컵 국가대표에 대한 그런 판매권도 다 따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다 시청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광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그 증가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동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상당히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으로 좀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. 오늘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고점을 갱신한 흐름입니다. 내일 정도 12,000 일단은 매수 가격은요. 오늘 12,500원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에서 한 12,200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손절 가격은 11,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11,700원을 하회하면 좀 추세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11,700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뭐 주봉상으로 보셔도 예전에 그 SNS 관련된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주봉상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뭐 14,000원까지는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일단 목표가는 14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1,7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프리카 TV 살펴봤는데요. 오늘 한 종목 더 가지고 나오셨다고요? 예, 한 종목 더 가져 나왔는데요. 일단은 종목 이름은 넥센 타이어입니다. 이 타이어 네.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. 일단 오늘 그나마 좀그 거래소 시장에서 선방한 쪽이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이 그나마 좀잘 선방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.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 많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또한 1분기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됐고 또 1분기 실적이 나름 좋았습니다. 또 환율과 또뭐 부타디엔이라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도 그리고 천연 고무 가격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2분기에도 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수익성에 있어서는 호전된 수익성을 보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이지만 흔히 말하는 실적 성장이 계속 좀 이어지는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넥센 타이어를 가져왔고요. 또한 넥센 타이어는 잘 아시겠지만 이 1분기 정도에 이제 그 미쓰비시에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뭐 현대 기아차의 안정적인 매출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양한 다른 해외 쪽에 대해 오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16,6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. 일단은 뭐 16,600원에서 16,300원까지는 뭐 매수할 가능성 아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그 이유는 최근에 이런 이 박스권 흐름이 한 일주일간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어느 정도 잘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해드렸고요. 손절가는 좀 아래인 15,400원을 제시해드리고 하겠습니다. 일단은
15,400원이 이 최근에 이 장대 양봉에 있어서의 거의 한 3분의 1 지점인데요. 이 지점을 좀 이탈하면 장중에 이탈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추세는 좀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앞선에서의 그 고점 부근을 계속 갱신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16,300원에서 16,600원 매수가에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손절가 15,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 가격은 좀 길게 봤을 때 18,500원 예전에 그 고점이 18,000원 초반대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18,000원 이상을 좀 봤을 때 18,500원까지는 일단 좀 올라올 수 있다.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18,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